우리 주님이 이루어줘서 영광의 박수. 전 세계에 850만의 해외 동포들을 하나로 딱 묶어서 세계 교민청을 만든다. 주님이 이루어주셨어요. 할렐루야. 반드시 나가면 1천만 명을 조직한다. 주님이 다 이루어져 가신다 그래요. 할렐루야. 반드시 내가 3년 안에 통일한다. 북한의 김대문도 없애버린다. 이것도 지금 다 돼가고 있어요. 할렐루야. 아멘. 아멘. 청년 사업단을 내가 벌써 깜빡해서 구상한 거야. 지금 한 게 아니고 이 청년 사업단을 내가 120만 명으로 확대한다. 몇 명으로? 세계적 기업가를 만드는 거야. 120만 명. 아멘. 그래서 대한민국을 G2의 나라로 가게 한다. 이것도 벌써 이렇게 시작된 걸 보니까 벌써 다 된 거와 마찬가지야. 아멘. 할렐루야. 성경에 보면 사무엘에게 나이가 어린데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입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사들이 사무엘이 말하는 것을 다 받들어 읽더라고. 참 이상해요. 나는 선포하면요 전부 천사다. 다 이거. 할렐루야. 아직도 발표 못한 것이 이제 한 두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내가 발표를 하려고 해요. 하여튼 다 된다고 본 겁니다. 다 된다고 본 겁니다. 믿습니까? 그리고 다음 주 한 주일 동안은 그렇게 우리가 전 선국의 성경대회를 하고 그 다음 주말을 위해서 기도를 세게 해야 돼. 뭐 거의 못되겠어. 현역 부강사들을 증명을 2박 3일 동안 최고의 시설에서 가둬놓고 부흥사들에게 우리나라 부흥사들의 능력을 다 전수하려. 아멘. 부흥사 근데 신청을 받았는데 벌써 1500명이 됐다. 이야. 모인다고 봐야 되거든. 이거 기념 아닙니까? 네. 아멘이십니까? 네. 이 모든 일은 이제 존나단 목사님이 총괄하고 가는데 할렐루야. 네. 그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. 네. 하나님은 선포하면 다 이루어져요.